안녕하세요, 욕입니다. 이번 영상은 K91이라는 소련 중형전차, 새로 나온 소련 중형전차죠. 이 소련 중형전차 새로 나온 K91로 샌드리버 맵에서 전차 에이스를 따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K91은 제가 봤을 때 월드 오브 탱크 중형 전차 중에서 진짜 안 좋은 순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탱크입니다. 왜안 좋냐면은 이 후방 포탑 전차다 보니까 부각이 되게 안 좋아요. 이런 언덕을 차체를 올라가게 되면은 적한테 나의 차체를 보여주게 되고 나는 적을 쏠 수가 없는 후방포탑 전차의 단점이죠. 헐다운이 상당히 안 좋다. 두 번째는 장갑이 안 좋아요. 이 포탑도 엄청 약할 뿐더러 차체 장갑은 거의 경전차 수준으로 엄청 잘 뚫리는 장갑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 물장인데 납작해요. 또 이게 너무 납작하다 보니까 다른 탱크들은 쏠수 있는 곳에서 나는 적을 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너무 납작해가지고 영 지형지물이 약간 앞에 만약에 돌멩이가 있다 그러면 그 돌멩이 때문에 적을 못 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단점만 얘기하는데 장점이 별로 없어요. 또 단점이 또 있어. 단점이 또 뭐냐면 주포 정확도도 안 좋아요. 얘 주포 정확도가 제11 중국 10티어 중형전차 11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주포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안 맞아요. 오히려 11보다 더안 좋은 것 같아. 정확도가 되게 안 좋아요. 단점이 지금 제가 말한 게네 가지죠. 물장, 후방포탑이라서 헐다운 안 좋고, 차체 너무 낮아가지고 쏘기 힘들고, 아, 그 지금 보시면 포탑도 360도 포탑이 아니에요. 포탑도 돌아가다 말아요. 못 꽂아죠, 못 꽂아. 반못 꽂아. 반못 꽂아에다가, 물장 완전 단점 투성이만 얘기했는데 장점이 뭐냐? 탄속이 빨라요. 그리고 DPM이 좋아요. 탄속이 빠르고 한방한방 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지금 그러면은 그 장점을 살리는 플레이가 뭘까요? 뭐 죄다 단점인데 장점 하나가 뭐냐면 아또또 장점 하나면 전면 포탑에서는 방금처럼 도탄이 나긴 합니다. 골탄이 아니라 은탄 쏘는 중형전차 탄 정도는 포탑으로 도탄이 날수 있어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골탄이나 뭐 은탄도 정확하게 이쪽을 쏘거나 이쪽을 쏘면은 뚫려요. 골탄으로는 포탑 옆면도 뚫려버리고. 근데 지금 이 패트는 분명히 은탄을 썼을 거예요. 은탄을 쏴가지고 제가 안 뚫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 장점이 뭐냐? 이 장점을 살리는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DPM과 탄속이 빠른 이 장점을 살리는 플레이는 지금같이 나와 적의 피 차이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이 적을 살려줄 아군이 언덕 뒤에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얘랑 1대1 다이다이 때문에 엄청 강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두발쏠때 나는 한, 아니, 얘가 한발쏠때 나는 두 발을 쏠수 있거든. 정격수도 엄청 빠르거든요. 방금은 이제 안 보여가지고. 지금 패튼이 이제 헐다운 식으로 포탑만 내밀고 싸우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골탄 끼고 그냥 포탄 그 패튼의 해치 쪽을 노리는 거죠. 패튼한테 세대 맞고 나는 이제 나도 똑같이 세대 때려가지고 잡긴 잡았는데 좀 손해봤죠? 약간 언덕진 지형이어가지고 손해를 봤어요. 한번 띄워주고 빠집니다. 지금 여기서 뒤로 빠지는 이유는 오브젝트 260이라는 탱크 하나가 지금 저쪽 언덕 뒤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얘는 헐다운에 약하다고. 언덕 뒤에 있는 저런 헤비를 상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패팅 같은 경우는 언더를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DPM을 씹어먹는 플레이를 한 거고, 내가 피가 더 많기도 했고. 뭐, 피가 제가 더 적었어도 패트는 이겼을 거예요, 간신히. 근데 이제 D&E260에다가 10티어 경쟁차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260이 넘어와 버리면 더욱더 그냥 끔살당하기 때문에 그냥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 적 상공비랑 프로게토어 유고가 우리 기지 뒤치기하러 왔으니까 이제 백업하러 가는 겁니다.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백업 플레이를 하는 탱크예요. 얘가 뭐 라인을 약간 선 뒤에 서가지고 헤듐처럼 단단한 뭐 포탑이나 단단한 장갑을 이용한 그런 헤듐성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방 데미지도 약해요. 얘가 100mm에요, 100mm. 보통 10티어 중형전차는 105mm를 쓰고 있는데 얘는 100mm 탄을 쓰기 때문에 한방 데미지도 약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백업 플레이, 라인을 자기가 약간 뭐 어떻게 해서든 라인에 밀겠다는 사람들은 뭐 말리진 않겠지만 약간 백업성 플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덕분에 동방에서는 상당히 캐리력이 낮다. 팀이 못하면은 좀 힘들다. 근데 이런 상공비 같은 저런 포탑이 물렁한 사람한테 싸울 때는 이렇게 딜 교환해서 이득을 벌 수 있는 게 한 방 한 방 탄 장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공비가 나를 못 쏘게 되면은 못 맞추게 되면 나는 상공비를 두 대, 세 대까지 이득을 보면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있어요. 상대방의 탄을 약간 실수성 탄을 유발시키면은 내가 그 상대방에게 세 발까지 먹힐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탱크의 엄청난 장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슈퍼 콘코르가 지금 피가 많고 저는 피가 적고, 저 슈퍼 콘코르는 이제 이 피 적은 나를 죽이려 오는 거죠. 침착하게 개도 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플레이를 한 건데 어떤 플레이를 했냐? 보시면은 얘는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차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어떤 지형에서는 내가 적을 쏠 수가 없고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단점이 이런 지형에서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차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약간 이 언덕배기에서 적이 나를 쏘려면은 차체를 쏘려고 딱 조준해서 쐈는데 금방 차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적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 차체가 잠깐 보였다가 뒤로 후진하면은 차체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포탑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적 상공비나 그 방금 죽었던 슈퍼 컨커러들이 조준하고 쐈는데도 땅에 맞는 이유가 분명히 차체를 조준하고 쐈는데 차체가 금방 사라지는 거죠. 이제 낮은 차체를 가진 탱크가 특히 후방 포탑이다 보니까 차체가 앞쪽으로 훅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훅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그런 거죠. 그리고 얘가 또 안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추종비가 안 좋아요. 얘가 마력이 뭐 850인가 860마력이라고 하는데 엄청 좋은 마력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 느려요. 왜 느린지 모르겠는데 엄청 느려요. 이게 좀 버그성인지 모르겠는데 스펙이랑 실제 운용했을 때 스펙이 안 따라줘요. 850마력이라면은 이거보다 훨씬 경쾌하게 운전이 가능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 지금 아래쪽 J1번 쪽 밀리고 있죠. 지금 제가 들어가는 이유는 뒤에 아군 숙칠이 있기 때문에 좀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아직 스팟이 사라지기 전에 TVP랑 1대1을 맞짱을 뜨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TVP 입장에서 지금 제가 스팟이 된 상황이에요. 아직 내가 TVP를 볼 수 있는 것처럼 TVP도 저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서로 적을 볼 수 있는 상태.
근데 이 상태에서 이 TUP는 모르는 점이 아군 숙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얘는 몰라요. 근데 내 피가 지금 775고 얘는 지금 세 발 클립이 남아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내가 얘 한 발 쐈을 때 얘는 세 발 클립으로 나를 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이제 들이대는 거지. 저는 그걸 알고 얘가 들이댈 걸 알고 유인한 거예요. 아군 숙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숙칠의 도움을 한 대 맞고 한 대 받 한 발을 받고 제가 그 한 발 더 쏘면은 얘는 이제 세 발 클립도 쏘기 전에 게임 끝나버리는 거죠. 그 유인하는 플레이예요. 일부러 스팟 사라지기 전에 앞으로 들이댄 거죠. 지금 얘는 숙칠이 온 걸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숙칠한테 한 대 맞고 피가 323이 남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뒤에 숙칠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오죠. 여기서 무리하게 싸우지 말고 숙칠의 도움을 받아서 깔끔하게 TUP 잡았죠. 이런 약간 스팟이 사라지 직전에 이게 되게 중요한 플레이예요. 지금 같은 플레이 말고 뭐 시가지라든지 적들이 아군의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 나만 스팟이 된 상황에서 스팟이 이제 사라지기 직전 스팟이 이제 계속 유지되는 거 말고 사라지기 직전에 내가 가는 방향을 적에게 보여줌으로써 적을 유도하는 플레이 이게 이제 스팟으로 적을 유인하는 플레이인데 이게 지금 방금처럼 아군의 도움을 받아서 적을 잡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적을 유인해서 잡는 방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일단 지금 앞에는 183 쏘고 걸려도 쏘고 탄속이 빨라요. 얘는 리드샷을 할 필요가 없어요. 탄속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리드샷을 하면 탄이 안 맞아요. 적보다 앞에 떨어져 버려. 탄속이 빠른 장점을 그 다른 탄속이 느린 탱크 타다가 얘를 타면 엄청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하려고 하려고 했다가 말았던 걸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돌멩이 말고 조금 큰 돌멩이 이 맵에서 좀 큰 돌멩이였나? 뭐 이게 만약에 큰 돌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돌멩이가 한 이렇게 커요. 이렇게 높아. 지금 여기 뚫려있는데 이렇게 높아요. 그 크기가 좀 커. 한 이 정도 돼. 근데 적이 지금 이쪽 뒤에 있고 내가 이쪽에 있어요. 막 싸우다가 이제 적이 피가 한 발 피가 남았어. 한 방 피. 적도 한 방이고 나도 한 방이야. 서로 한 방 피인데 돌이 아까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팟이 서로 이렇게 막 싸우다가 서로 한 방 피가 된 상황에서 이제 먼저 들어가면 지는 먼저 들어가는 쪽이 이 먼저 조준하고 있는 쪽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무조건 지죠. 그럼 어떻게 플레이하냐면은 이쪽에서 스팟이 사라지게끔 좀 뒤로 빠져요. 그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멍 때리고 있어. 계속 조준하고 있어. 여기만 이쪽 조준하고 있어. 살짝 뒤로 빠지면 이제 강제 스팟 거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한 7초 정도에 이제 스팟이 사라질 때쯤에 제가 차체를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척을 하게 되면은 이 적은 스팟이 사라진 시점에 이 탱크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쪼고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쪽을 쪼는 걸로 바꿔요.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스팟이 사라진 후에 바로 차체를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가서 얘 뒤를 쳐버리는 플레이. 이게 이제 스팟이 사라지기 직전에 적을 유인해가지고 잡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도 종종 씁니다. 엄청 자주 써요. 특히 중형전차가 헤비 말고 이속이 빠른 중형전차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써요. 방금처럼 이제 스팟이 사라질 때쯤에 이동한 방향에 아군을 끌어들여가지고 적을 잡는 방법.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금은 이제 T100 LT랑 모르고 박았죠. 제가 딴짓하다가 박은 거예요. 피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아군 오시기가 이제 183이라든지 뭐 2포라든지 얘한테 죽기 직전인 상황인데 여기서도 제가 얘를 도와주려고 언덕에서 얼굴 내밀면은 여 뒤에 있는 MX-30B한테 맞고 뒤져요. 아니면 뒤에 뭐 2포라든지 맞고 죽을 확률이 매우 높고 심지어 지금 자주포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상공비 한 대, 자주포 한 대 맞으면 게임 끝나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빠르게 우선 지금 가장 큰 변수인 자주포를 먼저 클리어하거나 아니면 적 상공비를 잡는 게 우선이에요. 적 상공비는 아까 제가 많이 때려가지고 피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대1 뜨면 이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괜히 여 앞에서 깔짝 때려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빠르게 돌아가지고 지금 변수인 자주포랑 상공비를 빨리 클리어하는 게 오히려 아군 오시기가 죽더라도
숙취에 어그로가 끌린 적들의 뒤치기를 해가지고 저에게 더 제가 딜도 많이 할 수 있고 게임의 승리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야, 돌아가다 이렇게 보이면 쏠 수도 있는 거지. 탄 정확도가 진짜 안 좋아요. 조준한 곳으로 탄이 잘 안 날라가요. 앞에 상검도 있죠. 상검이한테 두께 맞아서 개피됐어요. 자, 여기서는 침착하면 돼요. 침착하게. 상검비가 지금 엄청 침착하지 못하게 플레이한 거예요, 방금. 아니, 여기서 왜 자기가 무조건 이기는 상황인데, 굳이 한방 피입 16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이대다가 급하게 한 발을 쏴버린 거죠. 침착하게 쏘면은 자기는 피가 두 방 피기 때문에 나한테 한 대 맞고 자기가 쏘면 이기는데, 침착하지 못한 게 패배의 원인이에요. 상공배의 패배 원인. 이게 중요한 순간에 침착하냐, 침착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레이팅이 결정돼요. 제가 봤을 때는 월드 오브 탱크는 그 상황에 얼마나 냉정을 갖고 판단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딜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곧 레이팅으로 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단 이 K91이라는 전차는 진짜 이 맵에 대한 이해도와 전장 상황을 파악해서 유동적으로 백업하는 플레이, 그리고 적을 이용하는 플레이, 진짜 완전 고수들만 이용하는 탱크예요. 이 탱크를 자신이 만약에 뭐 굿맨이라든지 게임을 얼마 안 한 사람들이 타게 되면은 진짜 엄청 짜증날 거예요. 힘들게 뽑았는데 진짜 이런 탱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안 좋은 탱크예요. 이게 장점을 살리는 플레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타야 되는데 엄청 어려워요. 승률이 엄청 떨어질 거고, 저도 지금 이 탱크 승률이 엄청 낮거든요. 되게 난이도가 높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